I'm Dr. Ki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4월 21일 오늘 화요일 아침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미국 시장 다우존스 2.44% 하락했고요. 나스닥 1.03% 하락, 반도체 지수도 2.23% 하락했습니다. 자 유로존은 양호한 상승 흐름이었는데요. 독일 0.47% 상승, 자 상해 종합도 0.50% 상승했습니다. 자 상해 종합 중간에 먼저 좀 말씀드리자면 중국이 금리 인하 0.2%포인트 인하 단행했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고요. 대출금리가 3.85%로 인하됐다. 자, 오늘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다들 보셨겠습니다만 닥터K가 또 이 해외선물 전문인데요. 야, 사상 최초 마이너스 유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 배경은 뭔가 하면요. 5월물 선물을, 크루드오일 선물을 만약에 매수 포지션을 가져간다면요, 원유를 받아야 됩니다. 원유를 사겠다고 선물을 샀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OPEC 플러스에서 감산 합의를 하고 해도 기름에 대한 수요, 공장들 문 닫고 있고요. 개인들 집 밖으로 잘 나가지 않으니까 기름에 대한 수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7달러로 빠지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는데요. 자 지금 현재 다시 재개 중인 크루드오일 6월물에서는 반등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롤오버 다음 월물로 넘어가려는 매도세 내지는 현물을 인도하지 않는 매도세 때문에 전일 유가 급락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지금 다시 재개하고 있는 다우 선물과 나스닥 선물은 일단 소폭 상승 중입니다. 0.18% 상승 다우 선물, 나스닥 선물은 0.37% 상승 중입니다. 자, 지금 현재 동시 효과가 좀 별로던데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대 또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 NC소프트는 뭐 1.25%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 SK바이오랜드도 뭐 조금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21만 3천원 정도의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 현재 동시효과 코스피 마이너스 1%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좀 전에 기자회견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중소기업 지원금 상원 표결에 붙이겠다. 전략 비축유 7,500만 배럴 매수도 검토하고 있다. 유가 폭락은 단기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유가 폭락에 대한 부분 진정시키려는 그런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다우존스의 엑스모빌이라든지 쉐브론 이러한 정유사들이 상당히 하락하면서 다우존스 어저께 하락했습니다만 나스닥의 아마존이라든지 넷플릭스는 여전히 양호한 흐름이고 오늘 내일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 한번 잘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어저께 전전일 기관외국인 쌍끌이 매수세에 들어와서 상당히 추가 상승도 기대해 봤습니다만 바로 전일 외국인 5천억 가까이 매도하고요. 기관도 4,800억으로 상당히 큰 폭으로 매도했습니다. 코스닥도 260억 1,024억 규모로 매도. 그래서 코스닥은 상당히 지금 강세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많이 오른 것만큼 또 흔들릴 때 나쁜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의외로 코스닥이 상당히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도 1,970-80 정도의 60일 인근, 그리고 앞전 크게 이탈됐던 지점까지 오니 이제 조금 조정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횡보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1% 지금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
끝까지 장대응봉을 크게 밀리지 않고 하락했다가 좀 끌어당기는 양상이 나온다면 또 되게 큰 우려는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증시안정펀드라든지 국민연금이 아직까지 주식에 대한 매수 의지를 보이고 있고 여력이 있다고 이렇게 발표하고 있으니까 한번더 뒷받침해 주는지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신 분들 다 반갑습니다. 자, 옥래님은 또 새롭게 우리 팀원으로 오신 거 환영합니다. 자, 컴퓨터 앞에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매수 매도는 시장가로 한다. 대놓지 말고 바로 시장가 체크해서 바로 매매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오늘은 상당히 조금 현재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데 자, 하이닉스가 82,000원 지금 여기 밑으로 좀 깨고 내려가면 별 좋진 않아요. 어저께 먼저 한번 끊어 먹었던 부분 다시 매수도 좀 들어갔는데요. 추가 하락한다면 일단 조금 추세가 여기 8만원권 정도는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 그렇지 않고 강하게 밀린다면 좀 좋지 않은데요. 시장 반등할 때 같이 반등할 거니까 큰 우려는 없다. 그냥 계속 홀딩 의견 드립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49,000원, 5만원대를 강하게 돌파했으면 크게 밀리면 별론데 자, 여기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현재 출발이 좀 시원찮아요. 그러나 전일도 보시면 외국인 매수세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일단 시장 상황 좀더 지켜보겠다. NC소프트 전일 시장 하락하면서 좀 빠졌는데요. 지금 현재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 60일 이후로 빨리 올라타야 된다. SK바이오랜드도 뭐 현재 박스권 정도 유지하고 있으나 강한 상승 이후에 박스권 한번더 치고 간다면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SK바이오랜드 화장품 쪽에도 진출돼 있고 여러 가지 바이오하고도 연계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코스닥에서는 현재 SK바이오랜드 정도 관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비롯한 셀트리온 삼행지 상당히 지금 고점부에서 공방이 치열합니다. 자, 20일 권역인 20만 한 5천원 정도 이탈한다면 중장기로 가져가신 분이라도 물량 좀 축소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공식적으로는 전 없어요. 하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들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20일이 이탈되면 반드시 물량 줄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기로에 섰어요. 8만원 무너지면 밑으로 처지거든요. 그럼 좀 줄였다가 다시 7만원 초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시 추가해서 적절히 물량 조절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마찬가지로 급등 이후에 20일 깨진다면 이건 확실한 매도 시그널이니까요. 잘 보셔야 되고요. 삼성전자 제가 시그널 제시하겠습니다. 기다려 계십시오. 국내님. 오늘은 장 초반에는 받을 생각 없어요. 장 초반에 시장이 흔들려서 빠지면 주춤할 테니까 한 4만 8천원권 정도로 만약에 빠지면 그때부터 정도 매수 의견 제시할 때 같이 잘 따라오세요. 장 시작합니다. 자, 미국이 빠졌다고 개인 투자자가 선물 하방 때리고 풋옵션 들어오면 우리한테는 좋은 겁니다. 개인하고 반대로 가요. 개인의 파생하고 반대로 갑니다. 자, NC소프트 일단 양호한 흐름이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1%대 갭 하락 출발했습니다만 끌어당긴다면 크게 무리 없고 SK바이오랜드 일단 보합해서 출발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일단 플러스 출발했고요. 자, 엔소프트 일단 강하게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 전반적으로 다 하락 출발했습니다.
자, 코스피 0.71% 하락 출발했고요. 코스닥 0.54% 하락 출발했습니다. 곰돌이님, 어저께 코스닥 레버리지 매도 의견 털리지 않았죠? 자, 기관이 오늘 좀 들어와야 돼요. 일단 현재 기관 매수, 외국인 매도. 죄송합니다. 홍래님, 현금 있어요? 잘했어요, 곰돌이. 잘했습니다. 옹래님, 돈 있다, 1번. 어저께 돈 없다 했잖아요. 그쵸? 한 방에 다 사지 않고 조금씩 사 들어갈 용의는 일단 있어요. 네 하면 못 알아듣겠어요. 돈 있다 1번. 일단 섣부르게 매매하지 않습니다. 시장 안 좋기 때문에 지켜봐야 됩니다. 일단 코스피에서 기관이 받아주고 있어요. 코스피 기간이 215, 돈 있다. 오케이. 한 방에 많이 사면 안 돼요. 한 방에 많이 사지 말고요. 다른 종목 많이 있으니까 그 비중 대비해서 현금이 어느 정도 있는가 생각하고 사세요. 그죠? 얼마 있는지 제가 들었거든요. 그 자금 대비해서 현금 몇 프로다. 그거 알려줘요. 지금 빨리. 그래야 세밀하게 리딩할 수 있습니다. 본인 총 자금 대비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이 몇 프로다? 돈 많은 건 죄가 아니니까, 그죠?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아, 이 SK 바이오랜드 조금 흔들려요. 한국전력력. 잠깐만요. 4% 가네. 딱잘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21,800원 깨지면 딱 던져요. 그냥. 그죠? 절반 던지고, 좀더 쳐지면 거의 다 던져요. 여기서 더 치고 갈 가능성도 있는데, 잘 가고 있으니 급하게 던질 필요 없고 21,800원 깨지는 순간 절반 던지고 21,200원 깨지면 다 던져요. 아시겠죠? 딱 적어놔요. 적어놔요. 21,800원 깨지면 절반 던지고 21,200원 깨지면 다 던져요. 그냥. 더 치고 갈 수도 있는데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60일 저항권. 하이닉스. 그 파란 돈으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 살 거예요. 딱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당장 아니에요. 시장 안정되는 거 보고 들어갑니다. 삼성전자를 먼저 살 거예요. 49,000원 여기 단단한 여기 매수세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지하려는 역할 좀할 겁니다. 다만 5만원을 안 깼어야 좋은데. 엔씨소프트까지 3개 관심 있어요. 1%. 아, 미치겠다. 아유.
아, 시장 빠져요. 웃을 때가 아닙니다. 요 곰돌이, 요 곰돌이, 레버리지 박살입니다. 만약에 들고 있었으면 잘 던졌어. 요. 야, 이 근데 너무 많이 빠져. 아. 회비 뽕이 뽑고도 뽑아줬다 생각합니다. 회비. 물론 딴거 들어가서 지금 조금 시원찮습니다만, 그죠? 엔소프트 올라오면 별 문제 없고, 이거 뭐 적당히 빠지나오면 별 문제 없어요. 돈딱 들고 있죠? 현금 들고 있습니다, 우리. 현금 들고 있는 걸로 하이닉스하고 비중에 따라서 적당히 추가하면 별 문제 없어요. 나중에 지금 아닙니다. 자, 이럴 때 대비해서 현금을 조금 보유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풀 베팅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입한 날짜가 다르니까. 그죠? 자, 옥례님 1%니까 1%니까 삼성전자 사요. 그냥 1% 가지고 있는 돈 이거 다 사요. 그냥 나중에 추가할 때 적절히 한전 같은 거 팔고, 아까 시그널 나오는 거, 그리고 적절히 매수 의견 넣으면 삼성전자부터 먼저 투입해요. 야, 이게 흔들리다가 갑자기 셀트리온 형제가 그래도 끌어 땡기네요. 지금 장 초반에 좀 흔드는 거거든요. 미국 선물이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미국 상황만 알고 있는 사람들 있죠. 어저께 미국 빠졌다던데 하면서 밑으로 쏠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빠진다잉 해놓고 그냥 쓱 땡기는 것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멘붕 되는 겁니다. 이 미국 선물 따위 보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미국이 빠져가 있는 것만 알고 있어요. 온통 뉴스에서는 기름값 폭락했고 어쩌고저쩌고 하죠. 기름값 올라오고 있습니다. 4.6%. 이런 거안 보는 사람 몰라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다. 땡겨 올리죠. 자, 옥내님.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나쁘다 생각하는 포트폴리오 두개 정도 축소하고 빨리빨리 축소해요. 삼성전자 슬슬 사들어갈 겁니다. 제가 아직 체크 다 못했습니다만 본인 가지고 있는, 본인이 잘 알잖아. 손실폭 가장 큰거 빨리 줄여요. 현금 확보하세요, 그리고. 일단, 기관이 매수 동참해줍니다. 코스피. 연기금이 들어옵니다. 자, 지수 흔들릴 때마다 구원투수 역할을 할 거라고 좀 믿고 있습니다. 그죠? 강력하게 보건복지부 장관이 박능우십니까? 아, 국민연금 운용, 본부장도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방어하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일단 조금 믿어보죠. 그죠?
자, 나머지 인원들은 현금 가지고 있어요. 일단 시장 아직까지 안 돌아섰습니다. 아직까지 기다려야 돼요. 개념 없이 달라들면 안 돼요. 옥내님은 1%밖에 없다니까. 뭐 1%가 지금 뭐 비중 중에 비중입니까? 그냥 살짝 사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분들은 기다려야 돼요. 홍래님, 제가 완전 집중 케어할 테니까요. 장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두려워, 아, 뭐 주저하지 말고 물어보세요. 연세가 좀 있으시기 때문에 집중 케어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내용 중에 궁금한 거는 그냥 단톡에 올리시고요. 아, 이거 단톡에 올리기 좀 뭐하다 싶은 거는 개인톡으로 올리세요. 하나도 빠지지 말고 아시겠죠? 그렇게 해준 사람도 없을 겁니다. 어저께 드라마 안 보고 공부 많이 하셨어요?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 안 하면 성공 못 해요. 자,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옥내님, 다음 카페에 링크 돼 있을 겁니다. 제가 해드린 거, 내지는, 채팅방 상단에 보면 누르면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게 들어가면 알림 읽어줘. 그리고 키워드 설정한 거 있어요. 그것도 반드시 해놓으세요. 그러면 닥터케이가 채팅 날리면, 카톡 날리면요. 본인한테 읽어줍니다. 3전 매수, 3전 매수 이런 거 읽어줘요. 어디 있는가 하면 여기 보시면 카톡 설정 안내 있죠? 여기 딱 누르면 여기 들어가면 있어요. 카톡 키워드 알림 이렇게 설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알림 읽어줘 있어요. 이거는 어플 까는 데 있죠? 어플 그죠? 어플 까는 거 그게 들어가면 이거 알림 읽어줘 딱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딱 해놓으면 읽어줍니다. 삼성전자 매수 이렇게 아시겠죠? 자, 어저께도 우리 닥터케이 팀원은 수익입니다. 도전 비전 닥터케이가 뽑아준 종목이거든요. 다 나와 뽑아준 종목으로 그냥 어저께도 가볍게 1100만 원 수익 쭉쭉쭉 예이야.
아, 시장 밑으로 또 깹니다. 미국 선물이 밑으로 처지고 있거든요. 뭐 때문에 사지 말았는지 이제 이해되십니까? 오늘은 강하게 사들어간 날 아닙니다. 잘 방어해야 되는 날이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정도는 던지고 싶은 생각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고요. 일단 좀더 지켜볼 텐데. 시장이 너무 많이 빠지면 별로입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자, 기관이 매수 해두른 거 솔라당 팔면서 매도 전환입니다. 기관 외국인 또 쌍끌이 매도입니다. 외국인 선물 570계약 매도 때리면서 일단 지수 밑으로 처집니다. 자, 옥내님, 방송 귀로 들으시고, 오늘 사라고 할거 별로 없을 거니까, 현재까지는 본인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빨리, 내가 봐도 아니다 싶은 거 빨리 매도해요. 지금 올라갈 일 만무합니다. 올라갈 일 만무해요. 1% 이상 빠지고 있으니까, 빨리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딱딱딱 돌려보면서 아니다 싶은 거 빨리 정리해요. 1순위, 마이너스권, 뭐 20, 30% 넘어간다. 그거 1순위. 가격대, 1000원, 2000원대 되는 거, 2순위. 아니다 싶은 거 빨리빨리 정리해요. 그리고 현금 딱 들고 있어요. 자, 한전 절반 매도, 한전 절반 매도. 더 쳐지면 다 던져요. 절반 매도하고 21,700원 밑으로 깨지면 다 던져요. 한전 거의 다 왔습니다. 제가 보고 있을게, 같이. 무엇이 중요한디? 그죠? 무엇이 중요한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1%대 마이너스니까, 크게 무리 없는 상황이고, 한번 챙겨 먹었고, 조금 토해내고 있는 상황이고, 보합권. 하이닉스도 한번 챙겨 먹었고, 다시 들어간 거 조금 토하는 상황인데, 크게 우려할 정도 아닙니다. 이게 이제 오늘이 문제가 아니고 추가 하락한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조금 문제인데 SK 바이오랜드는 여기 한번 보시면 기관 외국인 제법 사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거 쫄지 않고 들고 가겠습니다. 쫄지 않고 들고 갑니다. 자, 어저께 셀트리온 삼형제 상당히 흔들리더니 오늘 셀트리온 삼형제가 비교적 양호하고 밑에 애들이 별로 안 좋네요. 야, 오늘도 남북 경협은 날아갑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필두로 한 IT 전기전자 한번더 빠지고 있고, 자동차도 빠지고, 조선도 빠지고, 다 빠져요, 지금 현재. 나머지 적당히 빠지고 있고, 바이오는 여기 빼고 밑에 제법 빠지고 있고, 이 순환매, 잖습니까? 어저께 핀테크 분명히 약세였거든요. 핀테크는 강세.
고스닥 조심하라고 지금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동그라미 칠 데가 없네요. 다 약세입니다. 자,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십시오. 구독 안 누른 분들 절반 가까이 됩니다. 구독 눌러 주시고요. 모든 알림, 수신 딸랑딸랑 해 놓으시면 생방송, 수시로 하는 생방송 시청하시기 좋고요. 자, 유료 가입이라든지 수익률 현황 보시고 싶으면 카페 링크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 같이 하실 분 같이 하시죠. 혼자서 하기 힘든 장입니다.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혼자서 하는 것보다 100배 낫다. 판단에 조언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시장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간 시장 아니에요.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립니다.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아직까지 믿음이 안 가신다. 그러면 검증을 더 해보시고 같이 하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곰돌이, 돈 있죠? 삼성전자 5%, 삼성전자 5% 매수, 하이닉스 5% 매수. 홍래님도 돈 챙긴 거 있으면 같이 매수. 이거 동그라미 미리 치는 겁니다. 동그라미 하고 이거 미리 치는 거예요. 맞죠? 중요 지지대 표현한 겁니다. 거기서 반등하는 손님 보이면 사 들어가는 겁니다. 5% 세게 안사 들어가요. 위에서 좀사 들어왔기 때문에. 자, SK 바이오랜드가 그죠? 양쪽에 걸쳐져 있는 회사거든요. SK 바이오팜의 지분도 가지고 있고, 화장품 관련도 연계가 돼 있고, 바이오 쪽으로도 약간 연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걸쳐져 있는 회사인데, 시장 조금 안전 찾으면 아마 이것도 돌았을 겁니다.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생각합니다. 셀트는 헬스케어 일단 잘 버텨주니까 홀딩 엔소프트 그냥 왔다갔다 하게 냅두면 돼요. 시장 안정 찾으면 대부분 다 돌아갈 종목들입니다. 시장이 마이너스 1%예요. 그러니까 조금 흔들림 나오는 거 그냥 용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도주 내지는 대형 우량주 하라는 겁니다. 뭐 되게 불안합니까? 되게 불안하세요? 전 1도 안 불안해요. 왜? 아, 시장이 빠지는데 같이 빠지는 게뭐 크게 잘못된 겁니까? 면피가 아니라 시장하고 같은 공동 운명체라면 그 운명을 받아들일 만한 정도 아니겠어요? 시장 가는데 혼자 박살나고 지원차 따로 노는 거 이게 문제지. 그렇게 생각한다. 1번 눌러 예야.
시장 빠지면 같이 좀 빠졌다가 시장 올라오면 같이 올라가는데 좀더잘 올라가는 종목들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편안한 거예요. 그것이 막 급등나가는 거 하면요, 여러분들 정신 못 차려요. 자, 외국인이 선물, 그리고 기관이 선물 매수로 전환하면서 시장 반등 시도 나옵니다. 장 초반에 흔들림 많이 나오거든요. 옛날 시장하고 달라요. 야간 선물 중에 코스피 200 선물이 거래가 야간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 초반에 막 흔들어 제껴요. 그죠? 일단 지킵니다. 지켜요. 자, 기관도 매도 때렸던 거 다시 조금 축소합니다. 프로그램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50억 정도 매수세, 코스닥은 500억 정도 매도세. 프로그램 매수세 전환되면 좋을 텐데. 현재 백워데이션입니다. 백워데이션이 뭔가면요. 잠깐만요. 이거 표시만 좀 하고요.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수치인 것을 백워데이션이랍니다. 베이시스가 뭔가면요. 선물 가격 빼기 코스피 200의 가격인데 마이너스란 것은 코스피 200의 가격이 높다는 거죠. 다시 선물 가격 빼기 코스피 200의 가격이 베이시스인데요. 그 베이시스가 마이너스란 것은 뒤에 있는 애가 가격이 높다는 거 아닙니까? 뒤에가 뭐가 있었죠? 코스피 200이죠. 현물 매도, 선물 매수 들어오는 프로그램 차익 매도 그래 놓는다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매도입니다. 야, 선물 봐봐. 급등락해요. 막 팔았다가 막 땡겼다가. 참, 아이, 오래간만에 보니까 참 재밌네요. 이게 원래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원래. 근데 야간 선물 옵션 시장이 개장되고 난 다음부터는 조금 저걸 완충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없으니까 장 초반, 장 후반 막 흔들어 제낍니다. 1번 누르라니까 우기님 혼자 딱 누르시네. 귀찮은데 무슨 1번? 이겁니까? 자, 기존에 강세 보이던 5G, 그 다음에 핀테크, 셀트리온 삼형제가 빨리 돌아서고 있고, 남북 경협이 초강세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수소차가 또 돌아서요. 나머진 약세 그대로 유지 중입니다. 옥리님, 돈더 만들었으면 삼성전자 추가, 삼성전자 추가 돈더 만들었으면, 음악 한곡 듣고 오겠습니다. 천천히 지켜보도록 합니다. 배시 팔런 스노우.
자, 셀티는 셀티는 헬스케어. 어저께 주춤거리더니 오늘 강세 보입니다. 홀딩이고요. 자, 나머지 다 우리 포트폴리오 다 홀딩합니다. 옥내님 거 조금 한번 짚어볼게요. 메모 잘 해요. 1740원 무너지면 던져요. 1740원 보성 파워텍. 여기 상단에 1900원대 정도 좀 저항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한번더 치고 간다면 2000원까지 볼수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전략 드리고요. 메모 잘 해요. 딱 하세요. 빨리. 천천히 이대로 합니다. 우리 포트폴리오 그대로 홀딩할 거니까 노 프로블럼입니다. 우리들 제약 많이 물려 있는데 일단 지키고 있으니까 홀딩 지키고 있으니까 홀딩 매우 잘해요. 6360원 깨지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던져요. 본전 갈 가능성 상당히 조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적당히 올라오면 이것도 청산 녹십자. 녹십자도 지지권역입니다. 지지권역인데 20일 무너지면 던져요. 여기 20일 무너지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던져요. 그 다음 OCI 와 이건 대박 물렸네. 그죠? 이거 지금 다 매도 옥내님 OCI 전부 다 매도 현금 확보하세요. OCI 전부 다 매도. 시원찮아요, 이거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돌았습니다. 엔씨소프트 다 돌아서고 있어요. 별무리 없어요. 들어가면 돼요. 자, 옥내님, 현금 갖고 있죠? SK 바이오랜드 5% 정도 매수. 자, 이거는 단체톡이 안 날립니다. 듣고 있죠? 듣고 있다. 1번. 빨리. SK 바이오랜드 매수 5% 정도.
일일이 네네 하지 마요. 그냥 1번 눌러요. 바쁘니까. SK 바이오랜드 그냥 시장가로 사는 겁니다. 시장가 5%. 포트 우리 거로 채워 나가야 돼요. 카페 24. 이거 다음에도 카페 24 다음에도 야, 셀트리온 제약 있죠? 셀트리온 제약 8만 원 정도 가면 절반 정도 던져요. 물어봐요, 나중에. 셀트리온 제약 8만 원 정도 가면 절반 정도 던져요. 8만 원 정도 가면 이거 플러스네. 그죠? 나머지 물어봐요. 나중에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홀딩 녹십자 랩셀. 이 경고 종목이네, 그죠? 자, 이게 더 처질 수 있거든요. 바이오도 뭐 그만그만 하거든요. 자, 이거 43,150원 깨지면 매도. 메모해요, 메모. 43,150원 깨지면 다 매도. 더 처질 수 있습니다. 위에 이렇게 세게 밀렸어요. 여기 못 넘어간 매도입니다. 여기 쳐지면 프로스테믹스는요. 4,480원 깨지면 던져요. 한 5,000원 넘어가면 적당히 끊어요. 5,000원 넘어가면. 아시겠죠? 메모하고 계시죠? 나중에 생방 계속 돌려봐요. 녹화 방송 올라오면요. 메모하고 있죠? 메모할 시간 충분히 드리고 있습니다. 거래정지 이거는 됐고 다 체크했습니다. 매도하라는 거 매도하십시오. OCI 카페 24 이런 거다 매도하시고 현금 딱 확보하세요. 자, 현금 확보한 걸로 SK 바이오랜드 살아있습니다. 삼성전자 살아있고요. 한전은 매도했다 했으니까 이제 안 봅니다. 자. 제가 맞춤형으로 진행해 드릴 겁니다. 연세 좀 있으신 분들, 닥터K가 세심한 남자예요. 닥터K가. 매매 포인트 막 빨리빨리 날아갈 때 적응하기 힘들어 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크게 빨리 날아가는 거 없습니다. 제가 1대1 딱 케어해 드릴게. 그죠? 제가 더 바빠지고 더 힘들어지지만 믿고 6개월 결제하셨는데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미국 선물 돌아서니까 같이 돌았습니다. 보시죠. 미국 선물이 저점 지지하면서 돌아서죠. 포스권.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 어떻게 된다고요? 같이 반등합니다. 똑같이 움직여요. 외국인 선물이 개인하고 크로스됐습니다. 영희철이 크로스하면서 대번에 포스권으로 쫙 땡겨올립니다. 그리고 약간 주춤. 코스닥은 외국인이 매수세 조금 들어오고 있고요. 보합권으로 코스닥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유료회원 가입 안내 해드릴게요. 잘 모르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이게 딱 유튜브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 있으면 여기 지금 그죠? 다음 카페 링크가 있습니다. 이렇게 딱 누르면 이렇게 링크 돼요.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회원 가입 안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야, 수익은 좀잘 나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수익 브레이드도 쭉 있습니다. 그죠? 뭐, 셀트리온 27%, 셀트리온 헬스케어 17%, 한 달에 37% 수익 등등등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코치가 필요하다 하시면 저를 선택해 주시기를, 저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선택을. 하이닉스 외국계 매도, 삼성전자도 외국계 약간 매도, 엔소프트는 외국계 매수, SK바이오랜드 빠지다가 대본 들어 올리고 있고요. 외국계 순매수 현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사고, 셀트리온 사고, 카카오 사고 있네. 엔씨소프트 사고 있어요. 현대차도 사고 있습니다. FNF 과시미터 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오늘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SDI LG화학도 매도하고 있어요. LG이노텍 매도. 자, 시장을 좀 눌러놨거든요. 그리고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RFHIC 매수해주고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수해주고 있고, 알테오젠 우리 인원이 다 던졌는가 모르겠다만 알테오젠 매수해주고 있고, KH바텍. SK바이오랜드 일단 매도 나오고 있고, 이 정도. 외국인 선물이 확 땡깁니다. 확 땡겨요. 자, 전일 저점 부위까지 땡겼고, 코스닥은 추가 상승 지금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선물 반등 나와요.
자, 곰돌이님하고 홍래님하고 돈 있죠? 삼성전자 추가. 하이닉스 대번 거로 땡겨요. 자, 옥내님, 아까 포트폴리오 전략 제시한 거다 메모했다. 메모했으면 7번. 메모했으면 7번.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전일 하락했고, 재개한 미국 선물 시장 강세 보이다가 약간 주춤하니까 같이 주춤하더니 반등 시도 나오니까 같이 반등 시도 나옵니다. 자, 유가도 뉴스에 전하는 것에는 약간의 괴리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전일 만기 거래한 선물, 유가 선물을 매수한 부분을 그대로 결제를 받아버리면요. 5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5일 창고도 없고 매수하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들 다 던졌어요. 그래서 낙폭이 상당히 컸고 지금 반등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려 하나 불식되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렇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외국인이 선물로 매수해주면서 반등 나왔고요. 기관이 매수세 처음에 유입되다가 조금 주춤하면서 매도로 전환됐고, 외국인이 현물 오늘도 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백워데이션 베이시스가 마이너스인 백워데이션 나오면서 선물 매수 현물 매도 차익거래 나오고 있다. 자, 이 부분 한번 더 외국인이 언제 또 현물 매수가 들어오는지 잘 체크해 봐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환율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조금 올랐어요. 1224원. 뭐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닙니다. 자, 나중에 10시 반에 중국이 또 개정상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잘 챙겨보시고요. 미국 시장 선물 흔들리면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부분도 잘 체크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 선물이 매수세 확대하면서 시장 더 끌어당기는지, 기관이 매도세 멈추고 연기금이라든지 매수세 유입되는지, 외국인이 1000억 가까이 코스피 매도하고 있는 것 축소하면서 마무리되는지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자발적 후원, 달러표 시대에 있는 부분 슈퍼챗으로 닥터케이 후원도 가능합니다. 광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겠습니다. 공부 한번 해보시고 오늘 저녁 8시에 종목 상담 있는 날이니까요. 나중에 저는 8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닥터케이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